문화공보부에서는 향토 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봉사해온 인간 상록수 18명을 선정해서 향토 문화공로상을 주었습니다.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역사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 농공업의 균형된 발전이 요구되는 이때 향토 개발에 앞장서 결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무명의 역군들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한글 늑자 배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섬 사람들의 문명을 퇴치한 향군 소대장 전영훈 씨. 그는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에 있는 서해 낙도인 선감도의 섬 사람들을 일깨워서 향토 예비군이 생기기 이전부터 향방대를 조직해서 20여리의 해안에 대간첩 참호를 파고 자체 방위태세의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축사육과 합리적인 영농 방법을 지도하는 등 낙도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지역사회 개발에 공이 많은 상록수를 표창하고 그들의 의욕을 북돋아주었습니다. 청도 군민상은 작년에 5.16 민족상 4회 부문상을 받은 홍영기 씨가 뜻이 있는 5.16 민족상을 더욱 빛내는 한편 내고장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후배들의 의욕을 북돋아주자는 뜻에서 그가 받은 상금을 기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물결을 이루어 우리의 농민이 다 같이 내고장을 위해 힘쓸 때 우리의 농어촌은 더욱 밝아올 것입니다.